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umber Korean variety, human and nature funnest. It's resting happy Sunday. One night. Yeah, 신작에 준비한 빅 프로젝트 1박 2일 글로벌 스페셜 외국인과 함께 따라라 1박 2일. 저희들이 며칠 뒤에 사전 모임을 가지고 글로벌 친구들과 약속했던 그 장소 여기로 제란도 완도군 완도왕 여기의 터미널에 저희들아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여객 터미널까지 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제 친구 그 영국 분 있잖아요. 예. 그분 집에 가셨대요. 왜요? 멀어서. 예. 아, 진짜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아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예. 저는 오늘 서울에서 완도로 여행 오면서 이 말이 다 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서울에서 완도 여행입니다. 아, 너무 멀어. 와, 아니 진짜 와. 그러니까 외국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우리도 우리나라 안을 다니는데 이렇게 힘든데 예. 외국인분들은 서울에서만 많이 생활하셨음에도 했을 테니까 완도까지 차 타고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 오히려 쉬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 어디 한번 이동하는 데만 미국만 해도 네. 어디 한번 이동하는 데 한 기본이 짝이 없습니다. 6-7시간.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승기 군은 이미 상대방을 지금 배려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배려를 해줘야죠. 우리를 믿고 오는 우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 외국인 친구에게 오늘 자립심이 무언가를 한번 꽉 꼭. 아니다. 우리는 다 1위 외교관입니다. 네. 예. 팬티 8장이 필요한 브라이어티. 엄심을 쓰는 게 없는 브라이어티. 몸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브라이어티. 1박 2일.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동안 동고동락을 할 그러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아. 소개 여러분들에게 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궁금해. Let's go. 내 친구 스캇. 야. 먼저 와이프라 그래 와이프. 우리 수건 와이프. 친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는 루마니아에서 날아온 정말 이 드라큘라보다도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와우. 아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 차마! 오! 오! 앙리. 앙리 아닙니다. 해다. 해성다. 야, 최장신과 최단신의 만남입니다. 예. 너무 조심하셨죠. 와, 잘생기셨다, 되게. 아, 연예인 같으세요, 다. 제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 일단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봐야 돼요? 앞에 보면 다 되고요. 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 알죠? 네 알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가 무슨 소리예요? 그 어떤 나라 가면 그런 규칙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죠. 예. 손입니다. 손 뺐어요. 예. 단입니다. 이거지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단한테. 예. 왜 그렇습니까? 오, 단 잘생겼어. 예, 안녕하세요. 저 단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왔어요. 77년생이고 여기 국제대학원 고려대 다녀요. 오~ 아, 대학원생. 대학원생. 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금 6년 됐어요. 6년. 예. 근데 왜냐면 나는 참 궁금한 게 저는 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국인 시각에서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대한민국을? 왜냐하면 졸업한 다음에 그냥 아시아 궁금해서. 아시아가 궁금해서? 네, 여기 친구 한 명 있어서 그냥 따라왔어. 친구 한 명 있어서. 그 친구가... 그냥 따라왔다고 호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다고. 여기 와서 진짜 우리, 재밌어서. 우리 1박 2일 본 적 있어요? 네, 당연하죠. 본 적 있으니까 나오시겠죠. 나는 본 적 있어요, 저는. 네, 갯 콘서트. 아~ 선생님. 수업 시작하겠어요. 네, 수업 끝났습니다. 우리 다는 이승원 씨와 파트너가 된 게 제일 기뻐요? 아니면 원래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과 파트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강호동 형 좋아하는데. 예, 예. 제일 좋아하는데. 예, 말이 잘 못 알아듣겠어. 편안한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프로그램이지만 또 외국 친구분이 오셨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 친구분에게 루마니아를 알 수 있는 또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네. 루마니아를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루마니아는 뭐 동유럽 나라 있고 드라쿨라 그런 거 아시죠? 네. 진짜 있나? 아니 사실 얘기 아니지만 그냥 옛날에 그런 왕이 있어서 지금 그냥 얘기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축구 옛날에 축구 잘 했는데 지금 축구 잘 해요. 아, 그만이 하면 축구죠. 아, 끝났어요. 왜 끝나요? 왜 끝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삐졌어. 아, 루마니아 축구 선수를 보면 얼마나 소소하시겠어요. 아, 그러게. 아, 루마니아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무트가 있잖아요, 무트가. 아, 무트. 무트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명 주세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조. 되게 잘해요. 많이 하면 제조. 코마네치. 코마네치 아시죠? 예, 코마네치. 코마네치 예술이야.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잠실. 잠실? 네. 한국 분이세요? 네. 오.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요? 5년 반? 5년 반?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뭐 졸업한 다음에 아마 할 거예요. 아 결혼을? 예. 할 거 같아요 이랬나?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같이 결혼했어. 할 거예요. 5년 반이면 이제 결혼해야죠. 아, 아니요 할 거예요. 할 거죠? 예. 물 좀 드세요. 예. 한국 여성 성격 좋죠? 예 되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조금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황태자 우리 이성기 황태자님께서 예 본인의 친구로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소개하기 앞서 너무 떨리는데 굉장히 잘생긴 우리 일본인 친구분 아키라 씨 83년생이시고요. 예. 통화할 때도 들었겠지만 특유의 톤이 계십니다. 안내. 전화 통화의 대부분이 아내이니 남자. 한국어는 조금 설툴지만 한국을 정말 사랑하셔서 열정만큼은 또 후지산보다 높은 남자 히로시마의 야생 수컷 시민 아키라를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키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키라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키라.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무라모토 아키라입니다. 무라모토. 아, 무라모토 아키라입니다. 아, 네. 아, 네. 예. 지금은 27살이에요. 아, 27살. 네, 27살. 그리고 지금 네. 다니시는 학교가 학교 아니 경희대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아키라 군은 어떻게 그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4개월 됐어요. 근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해요. 아, 잘하지 않는 걸 떠나서 네. 잘 알아듣네. 다 들으시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4개월 전에 네. 일본에 있을 때는 네. 한국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아 조금 혼자 공부했어요. 문법하고 아, 문법 단어, 네, 막
하지만 한국 와서 듣기 하고 말하기 연습했어요. 난 새로운 사투리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전공이 뭐세요? 전공. 아, 전공. 경제. 일본의 대학교에서 경제 공부하고 있어요. 아, 경제. 아. 지금 세계 그 금융이 광 상대인데 이게 언제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집니까 경제가? 제가 일을 시작하면 아마 경제 좋아할 거야.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니까. 나빠요. 아, 유머 있으세요? 유머 있으세요? 이야. 이야. 자, 다음은 이제 영국에서 온 우리 지원 친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노노노 그냥 부산 시민. 네,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글로벌 꽃미남. 와우. 하지만 아쉽게도 애딸린 품절남이. 그렇습니다. 아, 정말 부산에서 완도까지 오시느라고 억수로 고생했습니다. 예. 안드류 남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머리 커요. 예, 머리 커요. 와, 머리 커요. 예, 머리 커요. 예. 아니, 보자마자 사람을 보고 머리 크다고 하면은 그거 실례 아니에요? 미안해요. 예,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그냥. 예. 그, 부산에서 왔죠? 예. 부산에서 왔다고 하지 멀죠? 조금 멀어요. 부산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오, 말 잘하네요. 네. 부산 사투리 쓸 수 있어요? 뭐 조금요. 뭐 어떻게 한번 써봐요. 뭐 하나. 억수로 덥네. 이야. 아, 이거 한국말 계속 배우신 거예요? 예, 조금요. 그냥 집에서 아. 와이프랑 얘기하고. 아.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하니까 이것만큼 제일 좋다. 네, 좋아요. 아, 뭐. 근데 우리 와이프 뭐 취미가 불평하는 거. 어? 불평하는 거. 예. 거. 네, 뭐 잔소리 많이 하고. 지훈이랑 똑같네. 뭔 잔소리 제일 많이 해요? 뭐 다 그냥 돈 벌어오라고? 응. 일 많이 시키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왜 자꾸 있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끊었어. 돈 벌어와. 아, 그래서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어, 굉장히 쿨하신데요? 근데 그 한국어 공부해보고 한국에 살아보니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에 뭐가 좋았어요? 와, 다 좋아요. 특히 날씨가 좋아요. 음식 너무 맛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형이 자꾸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뒷모습을 보잖아요. 예. 다니 형 머리 항아리 같아. 다니 계속 뭐라 그래. 아, 무슨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간도 짜증났어 이제. 항아리야, 항아리. 김치 좀 꺼낼게.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예. 예, 자, 다음 우리의 친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인도 뉴델리에서 날아온 그야말로 인도의 엄지라, 인도의 지성, 인도의 미래. 제 파트너 니티를 소개합니다. 예, 니띠. 네. 예, 오, 니띠.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띠 먼저 우리 그 시청분들에게 인사해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니띤 구말입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지금 고려대 대학원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니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그, 니띠. 네. 그, 인도도 IT 강국이고. 네. 대한민국도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원래는 처음에 친구를 따라 했고 또 다음에 그 대한민국에랑 사랑에 빠졌어요. 대한민국이랑? 네. 왜 사랑에 빠졌어요? 그 문화이나 다른 것을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 문화? 네. 어떤 문화가 좋았어요? 그 5000년 전 문화 있으니까. 이야. 또 그 부모님들 너무 그 인사드리고 또 선생님 교수님들 너무 인사드리고. 예. 또 선배 후배 너무 잘 맞추니까. 예의 바르고. 네. 동방예의지고. 네. 말씀하신 모든 문화랑 비슷하세요. 원래는 다른 쪽에 인도이나 그 유럽이나 다른 쪽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예. 네. 예의 범절 이런 문화가. 네. 형 동생 이런 문화가 없죠.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그럼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는? 그 여기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아니요,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아니요, 같이 아니고. 그 안암동에서 같이 사는데 그 건물이 달라요. 아, 건물은 다르고요. 네. 갑자기 더듬었어. 많이 더듬었어. 아니요, 달라요. 진짜. 아니, 그러면 인도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면 안 돼요? 네. 안 된다잖아요, 안 다. 자비야 병 앞자. 다음 이제 우리 멍 친구. 미국에서 스캇. 아, 나 무서워. 예. 78년생이시고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예. 영어 강사 스캇인데 전화 통화했을 때는 저보다 한 10살 많은 줄 알았어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반말을 배운 남자예요. 그리고 몽이만큼 섭섭하고 몽이만큼 개구쟁이일 것 같은 남자. 와! 스캇 보고 싶어요. 어서 나오세요. 스캇!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닭볶음탕. 예. 그리고 순대도 드시고 감자탕 이런 것도 드실 줄 아세요? 좋아요. 순대? 순대 좋아요. 떡볶이 국물 하고 순대. 제일 짱. 먹을 줄 아세요? 완전 맛있어요. 어우 진짜. 아,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어디 살았어요? 시애틀이요. 시애틀. 네. 시애틀. 야, 시애틀. 오바마 대통령 고향. 아니요. 아, 시애틀 아니죠. 그래서 시카고. 시카고. 시애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형님. 예, 괜찮아, 괜찮아요. 예. 형 괜찮아요, 형님아? 형님아. 아, 마지막 우리 김씨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야생의 땅에서 온 그야말로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김씨 친구만 이제 소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우리 프로그램에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정말 야생의 나라에서 온 저 예. 멀리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드럼 치는 소년 와플을 소개합니다. 예. 나오세요, 와플. 와, 나무 막, 와, 김씨야? 오케이. 예. 그러면 친구분 네. 이렇게 저 단이 좀 통역을 일단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좀. 아, ils ont dit que soyez les bienvenus et bon faire de l'introduction de ta pays et tout ça. 오케이. 통역을 해달라고. 통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아프리카 말로 아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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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목소리. 오,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데. 네, 몇 살이고 또. 아, 그거 물어보세요. 알아들. 예? 알아. 몇 살이에요? 스마이였어. 예? 스마이였어. 스마이였어. 근데 우리 삼촌인 줄 알았잖아. 나보다 일곱 살 어려. 스마이. 나사. 우리 작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 아니, 깜짝 놀랐네. 26. 26.
26, 26. 26! 쌤쌤. 아, 쌤쌤이야? 아. 홀라떼, 홀라떼. 야, 1, 2, 3, 4. 홀라떼, 홀라떼. 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물어봐요. 한드 놀러 왔다가 피곤하기 싫었어요. 왜 왔어요? 물어보면 알아들어요. 왜요? 예, 왜? Why? 에, 알아들어요? 고... 에, 와프가 에구용. 에, 댄싱. 댄싱. 노래. 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왔어요. 예, 예. 오. 아, you like dancing? 춤 잘 출 것 같아요, 진짜로. I'm dancing man. Yeah, 오. five. 5, 6, 비트박스! 5, 6, 7, 8! 뭐가 있다니까! 비보이, 비보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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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 아, 웃을 때 너무 귀여워. 예,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예, 있어요. 야,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있어요. 아프리카 있어요, 아, 지금. 네. 아프리카 지금 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뭐예요, 여자친구는? 아프리카? 예, 친구. 에와프카. 아티스트. 아, 에, 아프리카가, 친구가 아티스트 싫어요. 에딩고가 아프리카 있어요. 에와푸 코리아 와요. 댄스 쿠나서 아프리카 가서. 여자친구 아티스트 하는 게 싫대. 아, 와푸 아티스트 싫어해요? 네, 딩고가 싫어요. 여자친구가? 아, 왜? 몰라요. 나 엄마 하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김씨랑 김씨가 좀 말이 이제 인사할 때 이제. 아, 김씨 알아요? 김치 don't know 몰라요. 운우가 못 봤어요. 아, 오늘 봤다는 운우가 김치 봐요. 얼굴 김씨 얼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김치 아니야. 김치 no 김씨 아니야. 진짜 김치 여기. 진짜 김치. 백가자 김치.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박 2일 대망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따라하는 1박 2일 우리 여섯 명의 그야말로 5대왕 6대주 친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예. 우리 한번 멋지게 허감합시다. 환영합니다. 웰컴 코리아. 웰컴 투 원 나이트 스카다. 저기요,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안주우가 오늘 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뭐냐고, 와이프랑 떨어지는 게 쉬는 시간이래요. 내가 와이프 따라오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거든. 다 똑같네, 다 똑같아.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다 똑같다 봐. 니디, 니디 오늘 그러면 쉬는 시간이에요? 오늘 아니고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기가 인도 갔어요. 인도 갔어요?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야, 다 똑같아. 야, 뭐 우리만 불안할 게 아니야. 이게 전 세계 공통이구나. 나는 전 세계 남편분들. 나는 오늘 쉬는 시간이에요. 어떤 거예요 오늘? 여자친구 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울적해 하는데요. 굉장히 그래요 다. 예, 견디 봐요. 아니, 되게... 자, 이제 이곳 완도에서 출발을 하게 될 대망의 1박 2일 신 두 번째 1박 2일 오늘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고 싶습니다. 이곳은 말이죠, 대한민국이 나왔고 완도가 키웠으며 여러분이 영원히 추억하게 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일랜드!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저 바다 너머 바로 여행지가!
멀리 청산도까지 우리 친구들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가느냐? No! 예, 예, 수민이가 일단 배를 타고 네, 들어가야 네,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다 같이 어? 예?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느냐? 아이 외국인 친구들이 오자마자 갑니다. 감독님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배가 있고 나쁜 배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왔습니다. 뭐 나쁜 배 수위를 얘기해요. 외국인도 예외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1박 2일은 이런 곳이다라는 룰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좋은 배는 정식으로 출항하는 카페루를 준비했고요. 나쁜 배는 진동이 심하고 울렁거리는 어선을 한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냥 어선 타고 섬까지 가시면 되고요. 도안줘서 가는 게 그냥 아예 플러스를 패키지로 어차피 점심때 됐잖아요. 예. 카페를 타는 운 좋은 절반은 아예 식사까지 저희가 뭐 남도회 오! 예스! 4월 정도에 나머지 어선 타는 재수가 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넓으니까 낚시? 라면 끓여 뒷바닥에서 외국 친구라 그리고 어선 타고 들어가시죠. 다른 사람 남은 게임이에요. 아니 근데 와프신 이해를 하셨겠죠? 네 지금 다 설명했어요. 아, 설명해주세요. 아, 어떻게 설명하셨는데요? 그럼 뭐 설명해봐요. 뭐 어떻게 한대요? 설명해보세요. 게임 게임을 해서 예. 게임과 윈과 굿푸드 밥밥 먹고 윈. 좋아요 윈 지면 지면과 루스가 시로 먹고 예예 예. 다 설명했어. 바이드랭 이제 다 돼. 바이드랭 씨 위대함이 있습니다. 감독님 지금부터 첫 번째 복불고 게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게임이죠. 여러분과 외국인 친구의 호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기차기를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개수를 많이 주고받는 순서대로 1, 2, 3등은 좋은 것, 4, 5, 6등은 나쁜 것. 대신에 연습 시간은 저희가 10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완전 니들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대. 가까이 가까이. 무조건 주고받는데 다섯 개를 하면 통합니다. 왔다 갔다 다섯 번. 처음에 내가 주는 것도 한 번이 되는 건가? 한 번 되는 거죠. 다섯 번 해서 다섯 번을 먼저 하는 사람이 통과돼요. 그러면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네. 그죠?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가위. 그러니까 5회를 먼저 성공하면은 통과가 되는 거야. 다 5회를 못하고 네 번만 했어. 다시 아, 그 순서 뒤로 가는 거야, 맨 뒤로. 자, 안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봐, 야. 뭐 먼저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리티, 파스트. 5 times? Yeah, fair. 리티인, 다섯 번. 오케이. 아, 갑니다, 갑니다. No way. 아? No way. 아. 자, 우. 리티를 먼저 할래? 동생이 먼저 할래? 형님하고 먼저 할까? 형님 먼저. 형님하고? 네. 여기는 딱 두 번이야. 자, 고. 준비. 뭐, 준비. 자, 한다. 네. 이쪽으로 살아, 이쪽으로. 편하게 가게 붙어라. 너무 떨어지면 이리 붙어라. 사살 다섯 번 된다. 붙어간다 이때라. 네. 시작. 시작. 네. 준비.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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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맨 뒤로 가면 되는 거지. 좋아 좋아. 파이팅요. 형 파이팅. 가자. 아 봉인애가 좋아 이게.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어, 나 바빠. 한번 세계를 1등 할 수도 있는 거야. 계속 와플이 하는 것도 봐라. 5 times. 아. Pass. 오케이. Okay. Good food. Good sheep. 파이팅. 예. 5 times. Ready. You first. Stop. 너희도 하자. Start. Don't worry. 하나, 둘, 셋. 네!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상관없어. 5개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아, 그렇지. 아, 5개. 아, 우리 연습 때도 5개 해본 적이 없는데. 판단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화이팅! 화이팅! 무조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다 분위기가. 아, 예. 하나다 분위기가. 오케이. 우와. 우와. 아키라 씨. 아키라 씨. 연습을. 우리 우리. 우리. 와, 화이팅. 분위기가 하나다 그랬잖아. 두 번 치면 되죠. 갑시다. 자. 축구. 와, 감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차더라니까 제기를. 단 한 번만 시범 한번 보세요. 제기 차는 거 보세요. 예. 우와! 어, 다! 우와! 그만, 잘했어. 와, 정말 축구를 잘하는 건가? 자, 보트타고. 준비! 파이팅! 파이팅! 고! 하지 마, 기장 하지 마. 두 개다, 분위기가. 기장하면 안 되는데. 네, 네. 아, 아, 아 그만하세요. 예!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요? 진짜 통과, 통과. 이렇게 리액션 안 해주실 거예요, 다들? 리액션 중요한다고. 예! Yeah. 오케이. 아, 나 컴퓨터. 보트, 보트, 보트. 파이팅, 파이팅. 야, 바꾸인다, 이제. 자, 한 명 통과됐고요. 아, 괴롭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아, 파이팅! 지원이 파이팅! 두 개, 두 개. 진짜 잘 차요. 분위기가 두 개인데? 하나. 둘, 어? 셋, 어! 좀 떨어져야지, 너무 멀다. 멀리서. 야, 이거. 네? 렉스. 됐어, 네. 이거로 해. 이거 실패하면 죽는다 생각해. 네. 어? 네. 실패하면? 야, 이제 나온다, 분쟁이. 이제 국제 깡패로 돌아설 거야. 어. 국제 깡패. 갱으로 막혀. 편안하게. 네. 어, 죽으면 그만이잖아. 전국, 전국구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아, 죽기밖에 돼? 국제 깡패.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가야 돼. 어, 행님아, 동생, 행님아, 동생아! 네, 행님아! 동생아! 행님아! 어. 표정 봐. 어, 표정 봐. 실패하면. 진짜 시뮬레이션. 네. 시작. 하나. 셋. 아! 이게? 남자다워, 남자다워. 레디, 스탑. 네, 레디. 하나. 됐어. 오, 셋. 오. 아! 너무 맞추세요. 와. 와. 니띠. 괜찮아요, 형님. 니띠. 다음에. 니띠 던져야죠. 니띠 형 잡고 던져.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 아, 동생아. 아, 뭐. 아, 어, 진짜 진짜 대단한 배 타고 있어. 아유. 아, 내 오늘 다리 못 들었어. 백국기 세. 준비. 준비. 하나. 둘. 예. 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아, 바람 부는데? 아케라! 하나! 하늘, 하늘, 하늘! 셋! 제발, 제발! 넷! 오! 아! 일단 할게! 해볼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한 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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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자, 제발! 제발! 나 후드 형 될 것 같아. 니띠! 형님아. 동생아. 라스트 찬스. 네. 도전! 네. 아, 부담감 막. 와! 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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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근데 나 왠 왠 왠 뭔가 안 먹어. 별로. 왠이. 아 바람이 또 불어. 너무 많이 불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해. 가자 가자. 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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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트.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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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전통놀이죠 제기차기를 통해서 이수건, MC 몽, 우리 이승기 팀만 아주 저런 거 산의 진미를 드시면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학급배를 타고 오고요. 그러지 못한 우리 나머지 세 팀은 이 더운 폭염주의보에 라벨을 끌어오면서 어선을 타고 저희들이 베이스캠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다. 글로벌 택지 1박 2일 식사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원나잇! 아키라 씨 이거 MC 몽 형 CD예요. 아 고맙습니다. 다시 우리 MC 몽 형 CD. 이거 새로운 앨범. 새로운 앨범. 오. 네. 반갑습니다. 안두요. 그리고 MC 몽 형 새 앨범. 뉴 앨범. 많이 들어줘야 돼요. 예. 고마워요. 음악 들으면서 식사하세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고맙다, 승재. 우리가 홍보해줘야 되잖아요. 홍아! 아침 어떻게 하지? 네? 점심은? 점심 저희는 알아서 주겠죠. 그 라면 끓여 먹으러 집에서 봐봐. 폭염주의 보여. 저희는 아니잖아요. 너 성공했어? 네. 아, 저리 가. 예. 네. 아, 우리 좋아, 좋아. 우리. So pretty, you know? 예쁘죠? 오늘? 아, 이게 싸게 왔네. 어, 형 시원하다, 그렇지? 네. 동생아! 양님아! 김씨 어디 있어? 김씨 어디 있어? 됐다, 됐다! 됐다? 야, 야! 김씨, 이거 아까 왜요? 인저리. 사커 게임 아빠요? 네. 네. 사커. 어 따라가. 와프. 네. 수영 할 줄 알아요? 수영. 수영 못해? 못해. 물에 빠지면. 네. 다이. 빠지면 다이. 다이. 아 김지근 써봐. 애달강 싫어. 아 김씨? 네. 김씨 혼자 도망가. Run away. You die. No. 김지근. No, no, no.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라면 먹어도 돼. 힘들었어요. 쌤? 쌤? 쌤, bad boy. Bad boy. 아직 이거는 게임도 아니에요, 형님. 게임도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진짜 밥을 안 먹여요. 그리고 진짜 잘못 걸리면 밖에서 자야 돼요. 다 한겨울에 밖에서 자야 돼요. 다 한겨울에 에어컨 사면은 에어컨 박스 있죠. 냉장고 박스. 우리 거기서도 잤어요. 진짜 우리도
저희가 아는 연예인인데 어? 미리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게 이런 방식이구나 삐지지 마시고 형님 웃가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으니까 안 켜도 라면 있겠어 물. 형님, 뭐네? 안 들었죠? 라면 끼리 뭐 봤나? 예. 네. 어? 예. 네. 라면 잘 끼리나? 예. 끼리 봐라. 끼리 봐라. 나이 많으신 분 먼저. 야, 아버지 무서운데. 먼저 가시오. 야, 연습해. 그 연습해. 가볍게서 꼴찌 팀 안 거리기. 콜. 콜. 어? 콜. 닭코리아 지금 봐. 난 닭코리아. 개인전. 개인전? 개인전?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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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가 혼자 거려야 되죠 라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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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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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동생아! 형님아! 니 라면 끓을 줄 알지? 네, 알아요. 네. 뭐 어떻게 끓이는 거야? 인도도 라면 있잖아요. 라면 아니고 비슷한 것 있어요. 와프도 라면! 누가 잘하니까 그냥... 누가 잘하니까 그냥... 가면 뭐? 제발 와프만 안 걸리게. You must win! 오케이? 예. 게이바이버! 아, 동생아!
고! 아, 인도인이 끓여주는 라면 먹어봤어. 아니 이거 벌써 말했 습긴데. 그러니까 벌써 뜯는데? 설마 지금 늦는다는 건 아니지 인도 스타일이. 동생아, 행이만 도와줘.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인도 스타일? 잠깐만 물도 안 끓었는데. 아까랑 미리 먼저 숟가락. 한번 영어를 한번 해봐요. 영어를? 네. 앤드류랑. 이거 빠지게 빠졌다 이거.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알뜰한 스타일이야. 속에 잔스프를 안 남기기 위해서 안 갖다 놨어. 마음에 좋아? 라면 좋아? 와퍼? 네. 김치 좋아? 좋아? 굿! 안 매워? 매워. 매워? 매워가 very good. 매워서 very good? 네. 오. 굿? 네, 잘 먹겠습니다. 와퍼? 네. 많이 먹어? 네. 배불리 많이 먹어라. 많이 드세요. 먹겠습니다. 여기만 오면 뒷바닥에서 라면을 끓여 먹네. 이거 스티미셔. 와우. 아. 죽이라. 진짜 저 종류 해먹어요? 회뿐 아니라 꽃게찜, 전복, 구이. 어? 전복이? 맛을 그냥 표정으로 다 표현해야 돼. 네, 알았어. 리액션! 리액션! 알았어. 자, 아, 좋았다. 오! 오! 진짜 맛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빨이 오그라들어. 아, 오그라들어도 돼요. 입에 나가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서 수장 찍어서 그냥 공 찍어서 통화 잘좀 찍어서 넣어보자. 예. 김치 먹고 싶대요. 김치요? 김치.
그치 그치 햇살 먹은 거 하고 아 이게 무슨 미국 사람이야 된장을 섞어 먹고 봐봐 야 김치는 묵은지인데 이러더라니까 나한테 야 김치는 묵은지인데 어김없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안에 안에 우리 다는 먹을 줄 알아 회에 김치 싸가지고 딱 밥이랑 먹는 거야 오동이 형급이야 오동이 형급 거의 전라도 이 토백이 분들만 하시는 건데 그냥 하는 거야 잠실 사는 분이 루마니아 사시는 분이 김치에 이렇게 하는 거야 김치에. 외국인 특집 아닙니까 외국인 특집 아닙니까 글로벌 특집이라면서요 시청자 투어랑 뭐가 틀려 뭐가 틀린 거야 야 안 그래 진짜 봐봐 아 누가 미국인이야 1, 2, 액션 1박 자 저희들은 이제 완도유에스 터미널에서 저희들이 그 어선을 타고 저희들이 오늘 최종 베이스캠프 청산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엔 인도에서 또 이렇게 바다에서 이런 배를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탄 거예요? 처음으로 물이 있던 거는 뭐예요? 네. 오 마이 갓 우와 처음 타보는 배를 갖다 지금 우리랑